가마르조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장일범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Art in the Event Artisterium 2020 in Tbilisi 행사에 초청받아서 공연을 예정했던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의 공연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공연을 생방송으로 촬영해서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지아 내셔널 뮤지엄 오디토리움에서 이 공연을 관람하고 계신 조지아 관객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까마르쇼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이 팬데믹 사태가 이제 끝나고 전 세계가 자유로이 오고 가는 그날 조지아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 살풀이로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조지아도 어렵고 또 힘든 역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고자 살풀이 춤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또 승천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춤은 혼을 상징하는 하얀 천을 들고 추면서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지닌 매혹적인 춤입니다. 자, 황경애의 춤 살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조 음악의 생명은 즉흥성에 있는데요. 또 긴장과 이완의 감정을 적절히 대비시켜 나가는 음악이라고 볼 때, 이 유대봉제 백인영류의 산조의 음악이야말로 즉흥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또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악조가 바꿔나가는 변조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남도 소리의 한을 그대로 산조 음악 속에 옮겨놓은 가운데 경드름의 깔끔한 분위기도 또잘 드러내고 있어서 남도의 맛과 경기조의 멋진 조화와 기교가 요구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 장구 독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판굿에서 장구 연주자가 혼자서 멋진 발림, 몸동작인데요. 이 발림과 화려한 장구가락을 보이는 놀이를 가리킵니다. 삼도의 특징적인 가락을 구성한 삼도 설장구는 정교하고 치밀한 예술성이 돋보이는데요. 열체와 궁글체가 내는 음색, 그리고 음고의 대비를 바탕으로 호흡을 고르는 다슴으로 시작해서 휘몰이, 굿거리, 또 덩더궁이, 삼체가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휘몰이, 자진 삼체가락의 장단 속에서 다채로운 가락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You can hear the variations of the rhythms and melodies.
아주 파워풀한 이 장구덕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춤을 하나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한영숙류 태평무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뛰어난 예술가였던 한성준이 무대 공연 작품으로 완성한 춤인데요. 태평무는 한영숙 선생의 작품으로 장중하면서도 또 빠른 발놀림이 특징이고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이 장단과 어울려서 장단 사이사이에 이 발로 원을 그리면서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이 춤만이 가진 멋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울림은 인간과 자연의 소리와의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삶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음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이 연주회를 통해서 다양한 곡들을 발표해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하되 서구적 음악 양식을 수용해서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으로 이 거듭남과 동시에 때로는 한국의 전통 악기와 또 서양 악기와의 조화로운 결합을 시도해서 동서인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창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노래, 드라마, 종교음악, 또 무용음악, 명상음악 등 여러 장르의 생활 속의 음악에 참여해서 예술성과 또 대중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한국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어울림 실내악단의 이 음악관이 각 장르의 여러 성향의 음악을 포함하는 40여 장의 음반과 악보로 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음악의 고유성과 특성이 잘 살아 숨쉬고 있고요.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의 흐름 속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실내악단이 바로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 시칠리아 공연 초청 공연 및 강연, 그리고 독일 막스 레거 타악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사라예보 평화축제 초청 공연 4차례, 또 루메이니아, 또 헝가리 초청 공연 등 전 세계에 한국 음악을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음악을 작곡해서 또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한 분을 초청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introduce you, a director of Nine Dragon Heads, Mr. 박병욱.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let me ask you something. I want to know what is the festival of Georgian festival. This festival. It's a big pleasure. I introduce to Artistrum. Artistrum is international environment art symposium and festival and art event taking place in the capital Georgia and Tbilisi. Artistrum is various poems and format and non-profit organization by Artistrum Association. And during 2008, since 2008 in Korea and Georgia, we exchanging so many programs, the cultural program, for example, the exhibition and performance and workshop, research, culture survey. And unfortunately, this year we are not able to attend on the opening in Artistrum, but we hopefully soon, not so far, we have COVID disappear. We have a developing more exchanging and program between in Korea and Georgia. Didi Madlova.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Didi Madlova.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 페스티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준비한 첫 곡 신 한오백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을 주제로 해서 만든 모음곡 형식이고요. 한국의 전통 어법과 재즈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민영태 작시, 이 민영태 시인은 또 한국의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스페인 어문학과의 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병욱 작곡, 이병욱의 노래로 들으실 곡인데요.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공연되었던 무용곡의 주제곡으로 모진 역사적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을 꿋꿋이 지켜온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특히 할머니, 어머니들의 모질고도 끈질긴 삶을 노래한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바로 검정 고무신입니다. 여러분, 이병욱 작곡, 이병욱 노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하, 울음 한 번 크게 울지 못한 누구의 가슴이 저리도 곱게 허무는 한 누구의 가슴이 저리도 곱게 허무는가. 천년을 벼루어 이룬 첫날 밤 나갔다 오리라 그 한 말씀 창문 밖에는 바람 소리와 시베리아 모진 바람 소리 오지 이 밤을 지키는 것은 오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 하얀아 아, 아 울음 한 번 크게 울지 못한 한글자막
이번에는 그 우리 가락 환상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그 다채로운 면을 갖고 있는 악기죠.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민요를 기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 해금과 장구의 어울림으로 새롭게 만든 곡입니다. 다양한 장단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즉흥성으로 치닫게 되는 곡인데요. 작곡가 기타의 이병욱 그리고 또 연주의 이병욱과 어울림입니다. 우리 가락 환상곡입니다.
해금과 기타와 장구의 아름다운 트리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아와 한국을 위한 아리아리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조지아의 민속 민요 아로렐라를 듣고 이 이병욱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리랑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아리아 아리아 아라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뜻은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오로렐라? 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 유목민이면서 또 철기 문화를 가졌으며 민족적으로 매우 깊고 또 슬픈 역사를 가진 조지아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노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변방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에 시달린 조지아는 엄청난 고난과 또 역경을 이겨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게르만 민족의 시조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들의 여러분의 슬픔과 우리의 슬픔이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함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해서 가슴이 한켠 시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병욱 작곡 또 이병욱과 어울림이 연주하는 조지아와 한국을 위한 아리아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지아로 생방송된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의 공연을 함께해 주신 조지아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디 마들로바 인사하시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디 마들로바 나크밤디스.